회오리 모양의 사각 모티브 뜨는 법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도안이 있어도 설명이 들어야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듣고 뜨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총네 가지 색상을 이용을 하고요. 먼저 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짧은뜨기 8코를 뜹니다. 사슬 한코 이제 기둥 코 세우고 8코를 뜨고요. 이제 다음 단에 또 사슬 한 코를 세우고 짧은뜨기마다 두 코씩 떠서 총 16코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를 세워서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놓고 이제 실을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리고 다른 색 실로 여기 한길긴뜨기로 끝난 짧은뜨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슬 하나를 떠서요. 실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안대로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한길 이렇게 뜨고요. 마찬가지로 이 연두색 부분 또 새로운 실을 걸어서 떠서 실을 살려두고요. 여기 핑크색 부분도 또 실을 새로 걸어서 살려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네 가지 색상이 됐죠. 이렇게 색상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한 거는요. 단수는 같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뜨고 다른 색상 뜨고 여기까지 뜨고 다른 색상 뜨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뭐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핑크까지 떴으면 이제 다시 파란색 실로 돌아와서 연속해서 이 약간 하늘색 부분을 뜨시면 돼요. 그리고 요 사슬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두 코씩 두 개, 두 개, 두개 떠주고 맨 마지막에는 한 개만 떠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이 빨간색 실에 걸려있는 실로 연결을 해서 마찬가지로 하나 떠주고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떠주고 그대로 두고 여기 핑크색 실에 걸려있는 걸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뜨고요. 연두색 먼저 떠주고 이제 핑크색 실을 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대로 뜨시면 돼요. 요 한길긴뜨기 하나에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떠서 이제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 부분은 코를 늘려서 각을 잡아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쭉 떠주세요. 여기까지 색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도 똑같이 떠주고요. 똑같이 쭉 뜨고 또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오죠. 아까 여기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 연결해서 쭉 똑같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도 쭉 똑같이 뜨고요. 뜨죠. 그리고 다시 파란색 부분으로 넘어오면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똑같이 뜨면 되는데 이제 여기 조개무늬까지 떠주고 한길긴뜨기 3개 뜨고요. 긴뜨기 3개, 짧은뜨기 3개, 그리고 여기서 빼뜨기로 뜨고 실을 끊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모티브를 더 크게 뜨고 싶다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그냥 쭉 하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도 와서 이제 짧은뜨기 3개 뜨고 빼뜨기로 마무리해주고요. 이렇게 쭉뜬 다음에 여기까지 떴으면 이제 사각형의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테두리는 마음대로 뭐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줘도 되고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 돌려줘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모서리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코를 늘려 같은 방식으로 코를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티브를 완성하시면 됩니다.